부드러운데 아니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냐고. 왜 새벽에 간신히 증거 찾아서 한 새끼 집어쳐 넣었는데 자물쇠 잠그기도 전에 또 사건이 터진 거야. 야 감식들 좀 나가 있어봐. 야 민호 나 좀 봐봐. 응? 이게 띠니 잘 감기지도 않고 이 다크서클이 물까지 내려왔다니까. 응? 각서라고 읊어봐. 그래가. 그 옆집 사람 말이 말이야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남자친구가 왔다 간다네.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겁나게 싸우더라는 거야. 어젯밤에도 쌩 날렸고. 그래서? 아니 그래서 싸워도 너무 싸우니까 한번 쓱 와봤다는 거지. 근데 그 사이에 잠잠하더라는 거야. 이 문도 열려있고. 근데? 아 근데 뭐가 근데야. 이거 보는 대로지. 온몸이 멍자국에다가 집안 난장 부엌 칼라도 심장을 찔러가지고 원킬. 이 새끼가 아주 예의 바르게 현장에다가 흉기까지 남겨간 거지. 오, 칼에 있는 지문 대조하면 남자친구 거 나올 거 뻔하고? 내 말이 올해나 삼재잖아. 이렇게 쉬울 리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건 뭐랄까 말로 잘 표현은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나의 이 샤프한 촉으로 보면은 이건 분명 안 날려지. 야, 이 새끼가 저 엄마 어이 감식 너 내 말 못 들었어 나가라는 말? 왜 안 나고 거기서 마? 어이 감식이 뭡니까? 어이 감식이 사진 찍고 있잖아요 지금.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현장을 훼손할까봐 그래. 동생, 내가 동생보다 현장 짬밥을 10년은 더 먹었거든. 너 그냥 나갈래, 마구 나갈래. 네가 이해. 야, 그거 조심해. 아, 놀래라 정말. 딴 팀한테 그러지 마요. 알아, 알아, 알지 동생. 야, 들어오라고 할 때까지 들어오지 마. 들어오지 마. 네. 각서라고. 여기 자국이랑 여자 심장 높이랑 맞춰봐. 이 여자 자기 심장 자기가 찔렀어. 근데 여자 힘으로 갈비뼈를 뚫는 게 쉽지는 않았겠지. 그만. 그럼 자기 힘으로 죽으려다가 안 되니까 벽에다가 칼을 대고 찔린 거네. 아무튼 저 자국이랑 저 칼끝이랑 대조해서 넘겨. 증거 채택될 테니까. 오케이. 땡큐. 야, 엄마! 야, 니들 일 안 해?